꼬리쌤이 알려주는 직업 상담사 2급.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 5가지입니다.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아들러가 주장한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 5가지거든요. 자, 그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는요. 내담자가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돕죠. 그다음 두 번째, 패배감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가치와 목표 수정을 돕는다. 네 번째, 동기 수정에 초점을 두고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수정하도록 돕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자, 전 이렇게 해서 사패, 수, 수, 사 이렇게 외웠거든요. 바꾸도록 돕는다는 게 수정이었기 때문에 패수수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사회적 관심, 패배감, 수정. 그게 바로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는 거. 그다음에 동기도 바꾸도록 돕는 수정. 그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것들로 사회적 구성원으로 기여하는 거죠.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 거. 이렇게 해서 사패수수사. 자, 오늘도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 알아봤습니다.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